오늘은요, 그 대치동에서 제가 가장 그 롤모델로 삼고 있는 대표님 모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명인학원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대치동 가면, 아니 전국에서 정말 많은 명인학원 그 간판을 볼 수 있거든요. 많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예, 명인학원의 예, 대표이사, 주식회사 명인에듀의 예, 이채연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제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들어요. 우리 원장님은요, 사실은 2003년도에 대치동에서 네, 대치명인학원, 맞죠, 네, 원장님? 대치명인입니다. 네, 대치명인학원을 만드셨는데요. 지금 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전국에 예, 명인학원 몇 개 있죠? 네, 21개 있습니다. 우와, 명인학원 21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출판사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독학재수학원, 네. 뭐 수학학원,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그 공교육도 진행하시죠? 네, 공교육은 네. 지방자치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작년에 김제에서 네. 지평선 학당을 운영하였고요. 네. 그건 연간 김제시에서 10억을 들여서 네. 하는 거를 저희가 안내어서 하고 있고요. 와. 올해는 하나 더 늘어서 네. 울진에서, 울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전북 김제, 네. 그 다음에 울진에서 네. 대치동의 정말 오리지널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 인강은 네. 우리 오리지널을 듣고 네. 선생님들의 강의는 네. 대치동 선생님이 다 내려가실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스카이 대학을 나오신 네. 73년 이후에 출생하신 네. 선생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이 다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네. 대충 시스템 다 알려주시고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제나 울진에서 대치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네.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행운이죠. 네. 공교육에서 그리고 정말 비용도 저렴하게. 네. 비용도 저렴하게. 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김제 학생들이나 울진의 학생들은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아, 그래요? 저의 그 수업을 듣게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정말 이런 일이 전국에 널리 네, 예, 펼쳐져서 널리. 예, 우리 명인의 정말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장님 우리 이런 뭐 수업 얘기 또 학원 얘기 이런 거는 좀 천천히 하고요. 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조금 개인적인 얘기 좀 네,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장님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우리 오래됐죠. 네, 그럼요. 오래됐죠. 네, 오래됐죠. 네. 네. 사실 대치동에 정말 많은 학원들이 있고 여자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 아마 우리 원장님 그 연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이채연 대표님 한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쵸? 제가 처음에 2003년도에 학원을 시작했을 때 네. 대치동에는 여자 원장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 뒤로 그 환경이 많이 바뀌고 네. 현재는 여자 원장님들, 나이든 여자 원장님들은 거의 지금은 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 다 은퇴하셨죠. 네, 다 은퇴하시거나 경영권을 승계하시거나 네, 네, 예, 이제는 하셨죠. 뒤로 가셨는데 네, 네. 우리 이채연 대표님만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예, 활발하게 네. 여러분 아마 실제 나이 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비밀이에요. 아니, 나이는 그럼요. 예, 비밀인데 저보다 훨씬 위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자, 원장님 우리 원장님이 사실은 원래는 학원을 경영하시진 않으셨잖아요. 네, 원래는 제가 공교육 말하자면 네.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 네. 교수를 18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네, 원래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렇죠?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네. 선생님, 네. 대학교 선생님. 네, 예, 그러시다가 네. 예, 자 학원 사업에 끼어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계기일까요? 결국은 뭐 대치동 어머님들하고 희망이 같다고 봐야겠죠. 네. 저도 제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원하는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제가 사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네. 대치동에 이사를 와서 대치동 엄마가 되었던 거죠. 아, 그럼 원래는 대치동에서 안 사시고 그럼요. 다른 지역에서 송파에 살았습니다. 아, 송파에 살다가 네. 큰 아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3학년 때 넘어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아, 대치동에 있는 교육 시스템을 조금 예, 네. 아, 이용하겠다라고 네. 초3 때 대치동에 이사 오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우는 거를 위해서 예. 매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으면서 네. 저희 아들을 중학교를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경북 지역에 있는 네. 대학으로 가게 됐어요. 아, 대학 원장님이? 교수로, 네. 아. 대학 교수로 가게 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영특하고 그런 아이들을 네. 또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엄마들이 좀 돌보지 않으면 네, 아이들은 네, 그렇게 네.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중요한 것은 자녀의 교육이다. 나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네. 나는 다음에 이모작을 생각해야겠다 하고 네. 그만두고 네. 연금을 받지 못해요. 제가 18년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네. 20년을 해야 연금을 받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는데 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는 어머님들이 네.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대치동 이사 오고 이 아이를 갖다 대어서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네. 중학교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자 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떤 학교 갔는지 궁금한데요. 고등학교인가요? 대학이요. 대학은 네. 큰아이는 뭐 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갔고요. 아, 고대의대 들어갔고요.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네, 수능 공부를 열심히 시켰죠. 네.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제가 학원을 한 다음에 네. 의대를 보냈는데 네. 그 둘째 아들은 큰아들하고 약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공부를 시키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네. 자유스러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 창의력 높은 아이. 네. 그래서 네. 공부를 시켜서 인제대 의과대학을 보냈습니다. 여하튼 강남에서 가기 힘들다는 의대를 네, 의대. 두 명이나 보낸 정말 자랑스러운 학부모죠. 예. 아마 그 뉴스만 보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이제 어머님들이 특히 네. 우리 대치동이나 강남권 어머님들은 네. 학생들의 입과를 보내고 의사를 네. 만드는 것에 대한 그 열망이 좀 많더라고요. 네. 제가 학원을 해보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역시 그 안정적인 직업도 네.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의사를 많이 네. 선호한 사람 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우리 대표님이 그때 강남에서 의대를 보낸 시절에는요, 정말 강남 일반고가 짱짱할 때였죠?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일반고에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막 휘문고 있었을 텐데, 네. 한 반에 한 몇 명 정도 의대 갔나요? 한 반에 네. 제가 알기로 저희 아이들이 휘문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휘문고에서 의대를 한 반에 한 3명 내지 5명 그 정도는 갔고 네. 저희 학원에서만 의대를 서울의대를 7명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다음에 예. 이제 그때는 또 대원외고 이과반이 있었을 때요. 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뭐 연대를 30명씩 네. 의대를 들어갔었어요. 정말 상당히 강남의 네. 가장 그 핫한 네. 그런 시절이었죠. 네, 가장 뭐 좋은 시절이었죠. 네. 예. 사실 또 그 대원외고가 이제 문과애들 중심으로 가면서 예, 또 많은 아이들이 뭐 자퇴도 하고 뭐 난리 났었죠. 네, 난리 그때. 났었죠. 예. 여하튼 강남 일반고가 가장 굉장히 열정적일 때 예, 네. 그 한복판에서 두 자녀를 다 예, 의대에 보내시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했을 거예요. 저분은 어떤 노하우로 저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셨을까? 어떻게 잘 보냈을까? 막 물어보는 엄마들도 많았죠? 네,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큰애를 대학을 보낸 다음에는 네. 어머님들이 문의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네. 공부를 시켰냐? 네. 수능 공부도 어떻게 시켰냐? 네. 전화 통해 불이 났고 네. 그 다음에 또 자기네 애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네. 어떻게 그 원서를 써야 되냐 네. 원서 쓰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전화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애를 네. 고대 의대를 보내면서 네. 이제 그런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네. 대표님이 이제 학원 사업에 네. 예, 뛰어들게 되신 뛰어들게 거죠. 된 거죠. 그렇죠? 저희 큰아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엄마 그렇게 전압이 많이 나오니 전화에 ARS를 걸어라. 아, 네. 그렇게 하고 질문을 받고 네. 그런 것도 엄마 돈으로 네. 좀 만들어봐라. 분당 얼마? 예. 네. 그런 거. 네.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착안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느 학원에서 네. 연락이 와서 네. 또 실장으로 근무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 네. 네. 그럼 실장으로 시작하셨어요? 실장을 딱 한 달 하고 학원 차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스케일이 다르시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대치 명인이 2003년도에 오픈을 했잖아요. 네네. 사실 뭐
빨리 오픈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치동이 보통 몇 년부터 우리 학원이 굉장히 번성했나요? 시작을요. 97, 8년도에 네. 그러니까 네. 제가 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네. 한 6, 7년 전에가 네. 더 많은 학생들이 대치동에 공부를 하러 왔었고 네. 또 학생 수도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수험생 100만 시대가 네. 100만, 120만 시대가 그때였고 네. 저희 때는 조금 줄었을 때라고 네. 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수험생 100만 시대 이미 네. 대치동에서는 네. 예,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었고 예, 그게 이제 번성기를 막 6년, 7년 한 상태에서 아마 제2세대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2세대요. 그렇죠? 1세대는 아니에요. 네, 1세대는 아니시고요. 네. 제2세대로 대치 명인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 거의 한 15년 후에 네. 명인이 정말 우뚝 서게 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 네. 느낀 점은 뭐였냐면 제가 저희 아이를 이제 학원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고 네. 제가 뭐 저 길가에 있는 메가스타디도 네. 손준 선생이 수업할 때 네. 그때 뭐 380명씩 한 반에 놔두고 수업할 때 네.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거기서 수업을 듣게 했었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모든 것이 좀 저한테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학원 시스템이라든가 운영 네, 방침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좀 더 다른 학원 아니면 학원 중에서도 좀 더 나는 다른 학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그래요. 자 우리 학원 이야기는요 다음에 더 하고요. 네. 지금 원장님이 이제 두 아드님을 굉장히 훌륭하게 이제 의사를 키우셨잖아요. 네. 엄마로서 네. 예, 가장 주안점을 든 교육 방침? 아니면 교육에 대한 생각은 뭐였는지 궁금한데요? 교육에 대한 생각은 다른 어머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학생 때 공부를 잘하는 것은 그 학생의 성실도를 증명하는 거라고 네.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성적이 일단 좋다는 것은 그 학생이 네. 성실하고 올바르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는 네.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걸 강조했고 그 대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기 위해서 저희 그 가훈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아 최소의 노력으로 네. 최대의 효과를 가성비네요. 네. 아 그거 무슨 옛날에 지금 네. 유행하는 가성비를 네. 우리 대표님이 그 옛날에 네. 몇십 년 전에 네. 예 그래서 예.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 예. 한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네. 그 아드님들이 네. 사립 초등학교를 나왔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네. 전부 공립을 아 했습니다. 그럼 공립 나왔고 네. 중학교도 공립 나왔고 네, 네. 고등학교도 공립 나왔고 고등학교는 휘문이 공립은 아니니까 사립 아니 사립 예예 예. 그러니까 뭐 특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고, 네, 일반고. 그렇죠 예 하여튼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네. 많이 활용하신 거네요. 네 지역 그렇죠.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두 아드님 다 사교육을 많이 시켰나요? 사교육은 고등학교 때 많이 네. 시켰다고 볼 수 있고 고등학교 때 네, 초등 때는 조금 안 시켰습니다. 아, 고등학교 네. 때는 수능 대비 네 수능 대비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영어 아 영어 예. 예 영어는 미리 좀 시켰고 아 그럼 영어를 먼저 했고 네 고등학교들은 이제 수능 대비 네, 수능 대비 예 근데 아이들이 뭐 사춘기를 겪거나 엄마한테 뭐 반항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아, 정말? 그 이유는 네.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어떤 강압적인 공부를 시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초중 때 많이 놀았기 때문에 네. 자기네 말로는 네. 고등학교 때 와서 공부를 할 때는 네. 그게 많이 스트레스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질문이 네. 무엇이 문제냐? 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 두 마디만 항상 질문을 했어요. 아, 뭐가 문제야? 네? 네, 문제의 원인이 뭐야? 네, 엄마가 널 어떻게 엄마가, 도와줄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루션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잡단 주변에 있는 거는 저가 네.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네. 자 너는 뭐가 힘드니 뭐가 네. 궁금하니 라고 엄마가 도와주는 거죠. 네 도와주는 거. 너무 멋집니다. 네. 멋지다기보다는 네. 조금 대범하게 키우려고 노력했죠. 아, 예, 제가 강의 때 말하는 막 키워라. 예, 예. 예 자생력이 있게 막 키워라. 예, 예, 이런 맥락인데요. 대표님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네. 그 지금 대표님 원래 이제 그 교직 생활을 이제 그만뒀을 때가 네. 예, 큰 아이 몇 학년 때였죠? 큰 아이가 네.
중2 때였어요. 중2 때. 네. 아, 중2 때. 그럼 중2 때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요? 고3이 끝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중2, 중3, 고1, 고2 거의 4년 동안은 경력단절. 그 경력단절. 예, 그리고 집에서 이제 전업 마음으로. 전업주부로. 전업주부로. 그냥 오로지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네. 헌신했습니다. 그때 정말 뭐 대치동 학원 리스트, 대치동 학원 유명한 강사 다 대표님 수첩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없었는데 네.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 뭐 조사하고 아 그랬어요.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 네. 대표님 부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네. 아빠가 어떻게 자녀 교육에 협조하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상당히 많이 협조하셨죠. 네. 아, 원래 아빠도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아, 아빠도 교사셨군요. 네. 네. 영동고등학교 수학교사. 아, 수학선생님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학원을, 수학학원을 일찌감치 다니지 않았던 거는 초중에는 아빠한테 질문을 하게끔 했어요. 수학을. 수학 문제를. 그게 풀고 조금 다른 집하고 예, 다르네요. 조금 다른 집은 아빠한테 수학 문제 물어보면 모르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렇죠. 대표님네는 학원에 안 가도 집에 네,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선생님, 쪽집게 선생님 계신 거잖아요. 네. 예. 아, 그 도움을 많이 예, 받았군요.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큰아이는 수학학원을 대학 들어갈 때 한 군데도 다니지 않았어요. 아, 집에 더 훌륭한 결국 선생님 계셔서 네, 공부 방법만 가르쳐 준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예.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네. 항상 저 자녀에 대해서는 네. 똑같은 그 방향으로 쳐다봐야 되는 게 둘이 싸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네. 자녀 때문에 네. 동일한 자녀 교육관을 편, 가져라. 그렇지, 동일한 교육관을 갖고 네. 자녀 편을 어느 한쪽에 든대거나 한쪽은 네. 야단치고 있는데 한쪽이 네. 자녀 편을 들거나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안 됩니다. 맞아요. 무너지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치는데 아빠가 딱 나타나서 네. 당신 뭘 알아? 야야야 네. 하지 마. 야 엄마 말 듣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혹시 그 자라면서 네, 예, 네. 예술활동, 체육활동 이런 건 뭐 했나요? 저희 예술활동 같은 경우는 작은 아이는 그림을 좀 그렸고요. 그림 그렸어요? 예, 네. 큰 아이는 사실 본인이 몸도 좀 약한 편이고 해서 네. 체육을 검도를 조금 했는데 네. 하다가 그만뒀죠. 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악기라든가 악기는 했어요. 악기는 둘 다 피아노 하다가 네. 큰 애는 플룻을 해서 네. 플룻을 제법 잘 불고 네. 대학 들어가서 재즈 동아리에 단장으로 했었고 예. 음악을 좀 했네요. 그게 참 도움 되죠. 네, 그 네. 자기의 정서에 네. 그 드럼 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이제 지금은 드럼을 잘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세미 프로 수준의 취미 활동을 갖고 있으면 그의 인생은 심심하지 않고 그렇죠. 음악을 만족도 높아하고 특히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음악으로 스스로를 힐링할 수 있게 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 자, 너무 멋있어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대표님이요. 게임을 좋아하신대요. 네, 게임 네. 좋아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게임 실적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게임 실적이요? 제가 네. 하고 있는 게임이 우리 아들 말하면 옛날 거라고 하는데 네. 저는 옛날 거 그 이제 터트리는 거, 네. 뭐 이렇게 폭산 터트리스 터트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500단 넘어서 1000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드님들도 게임 좋아하시죠? 네, 게임 좋아해요. 나는 큰애 같은 경우도 5살 때부터 닌텐도를 사줬어요. 네. 이왕 하려면 먼저 해라. 그리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다. 네. 저는 그런 의미로. 저랑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맞았거든요, 닌텐도. 네. 네. 아, 그래서 네. 여러분이 게임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 안 하고 자꾸 방해, 하지 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웬만큼 하고 또 네. 공부할 수 있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공부하는 애들은요, 공부 막 하다 게임으로 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들도 알아요. 본인들이 게이머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럼요. 프로게이머 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엄마들이 너무 지나치게 게임에 대해서 자꾸 방해를 하고 제재를 가하면 그 아이들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건지 알고 맞아요. 더 완전히 목매달 것 같아요. 반대하면 더 많이 하죠. 그렇죠. 혹시 딱 하나 이거는 안 된다라고 자녀 교육할 때 말씀해 주신 거 있어요? 이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아, 약속을 지켜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수업을 정해서 학원을 다니든 네. 뭐 개인 수업을 하든 네. 약속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깨뜨리는 일은 절대 못하게 했고요. 네. 수업을 시작을 하면 네.
빼먹거나 네. 하는 것은 굉장히 야단을 쳤고 나는 이렇게 한번 정했기 때문에 네. 네가 암만 중간에 싫다고 해도 끝까지 그 과정을 끝낼 것이라고 네.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끝까지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신이고요. 네. 약속을 지켜라. 네, 두 번째 성실해라. 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책임감을 가져라. 네. 너가 결정한 거는 책임감을 가져라.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잘 넘어가고 네, 잘 네. 넘어갔어요. 사춘기도 그렇게 별나지 않았죠? 그냥 별나지 않았어요. 네. 사춘기라는 거를 특별히 엄마한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네. 엄마가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았으면 사춘기 반항이 좀 됐을 네. 텐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고 네. 그냥 공부가 떨어지면 제가 옆에서 붙어서 봐줬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작은 애 같은 경우는 네. 공부가 이제 열심히 안 하면 제가 그 방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그 시험 대기를 해주었습니다. 아. 또 이게 숨은 게 나오네요. 그냥 알아서 애는 아니었네요. 자, 뭐냐면요. 떨어지면. 네. 시험이라는 건 기록이잖아요. 네, 기록이. 그렇죠? 예. 그 아이에게 남는 거거든요.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혼자, 이건 아니에요. 아, 특히 중학생은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중학생 때까지는 네. 공부 습관도 만들어야 되고, 네, 네. 자기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네. 그게 꼭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것이요. 그렇죠? 예. 가장 좋은 선생님은 사실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맞아요. 네. 예. 예. 자, 오늘이요. 예, 대치동에서 정말 예, 주식회사 명인에도 너무너무 큰 교육 조직이거든요. 회사인데요. 그걸 갖다 정말 선두해서 예, 운영하시는 우리 이채연 대표님 모시고요. 원장님의 인간적인 모습 아이 어떻게 키우셨나 예,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조금 마무리 짓고요. 대표님 네, 네. 다음 시간에 예, 또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예,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예, 다음 주에 만나요. 네.